네, IR 센터입니다. 먼저 LG U+의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올 4분기 매출 3조 5,7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할 것을 보이며 영업이익은 약 2,044억 원으로 16%가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하나금융투자는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호실적과 그에 따른 배당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도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 비통신 사업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LG U+의 흐름 보시면 이 통신주인 만큼 주가의 흐름은 좀 크지 않습니다. 13,000원과 14,000원대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은 시장 하락에 따라서 12,000원 선으로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올 4분기 매출 13조 7,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6,89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란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이 2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정유 사업의 순이익이 회복을 보이면서 이를 이끌어낸 건데요. 이번 분기에도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신한금융투자는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 부문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이 폴리머나 PX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차증권도 역시 실적에 대한 의견은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물적 분할과 자회사 창장에 대한 규제가 등장하면서 SK온에 대한 지주사 할인율을 축소 반영해 목표가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삼성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통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가치가 재조명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패하면서 셀 3, 4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거래 연속 파란불 켜는 가운데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 4분기 매출은 12조 3,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4조 1,579억 원으로 333%가 늘어날 것이란 긍정적인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시작으로 3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면서 2년 반 만에 영업이익 4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그 기준을 이어나가면서 4조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증권사들의 자세한 의견 보시면요. 먼저 하나투자증권은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디램 가격이 2분기부터는 좀 하락세를 멈추고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낸드 역시 1분기부터는 가격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인텔의 낸드 실적이 반영되는 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4분기에 특별 상여금이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2분기 이후 글로벌 디램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높지 않다고 판명하면서 목표 주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이 주가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 살펴봤습니다.